똑같은 상황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문정부를 지우려고. 문정부를 지우려고, 그래서 문정부가 북한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인권을 그들이 뭐 사람 죽였든 말았든 간에 하여튼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보내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국제법상 흉악범은 어느 나라에서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흉악범인 거를 어떻게 그러면 밝히느냐. 자기네들이 둘이서 떨어뜨려 놓고 조사를 했을 때도 둘이 말에다 맞았대잖아, 진술을.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증거가 뭐가 있느냐, 뭐 핏자국이 있느냐, 뭐 하느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면, 흉악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래야지. 자기네들은 뭐를 알아서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는가? 되지도 않는 걸 갖고 지금 시간 끄는 거고, 시간 끄는 거 뭐냐? 자기네들 지금 해먹을 거다 이런 거 저런 걸로 다 띄워놓고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걱정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라니까? 지금 나라 돈다 스위스 은행이나 어디 다른 나라, 요번에 스페인 거기 간 것도 그 은행 부자 아마 연락 갔을지도 모르지. 모든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지. 그들이 지금 바보 아니거든. 어떻게 온 기회인데 하루도 낭비 안 하고 철저하게 지금 빼먹을 궁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려고 이런 거를 띄워놓고 지금 연막 작전을 치고 있는 거야. 안될줄 뻔히 알면서도. 그러다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진다니까? 윤석열 절대로 그거 갖고 이기지 못하는 거 알아?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 이렇게까지 들쑤셔봤자 소용없는 거 알고도 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국제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나만큼도 안 되는 변호사 벽관들이 있겠느냐고, 정부에. 다 안다고. 그래도 그렇게 뭐가 되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건 뭔가 감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거 갖고 뭐 나라가 사라질, 주권이 사라지고 그런 걱정, 그것도 괜히 공포심 자극해 놓고 일 크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 놓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 김건희, 저 뒤에서 사람들이 뭐를 지금 해먹고 있는가?